반갑습니다 여러분, 휘건입니다. 고니치와. 오늘 제가 찍을 영상은요, 바로 일본인들의 리액션과 한국인들의 리액션입니다. 일단 한국인이 생각하는 일본인의 리액션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そうなんですか? 라는 그런 좀 과장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듣기에는 좀 과장된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일본에 오기 전에 한국인의 리액션을 먼저 보자면, 그냥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을 했어요. 그러면 아 진짜요? 아 대박, 처음 들어봤어요. 와 아, 진짜? 아, 요 정도가 이제 리액션이었는데, 제가 이제 일본에서 1년 반을 살지 않았습니까? 1년 반을 살고 난 후에 저의 요즘 리액션, 일본인들이 말을 합니다. 아 어쩌고저쩌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そうなんですか? 知らなかったです. そうなんですか? 저도 어느샌가 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와가 먼저 위주로 나왔다면은, 요즘에 그냥 자연스럽게 에가 나옵니다. 에.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 문화에 스며드는 것 같아요. 저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주변에서 이렇게 하니까 듣는, 저도 자연스럽게 듣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에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있으면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뭐 다 그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리액션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일본과 한국의 리액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한국인들은 다 와를 위주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리액션에 대해서, 느끼는 바에 대해서 찍어봤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